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운데 서동사님께서 차키를 받으러 오셨네요. 자, 아, 두 선수 열심히 몸을 풀고 있습니다. 두 선수 옷을 맞췄나요? 그러게. 위에 둘 다 화이트고 밑에 네. 블랙인가요? 한 선수는 네이비. 아, 여기도 네이비인 네이비. 것 같은데요? 어, 네이비. 둘 다 네이비 티셔츠. 아, 그럼요. 중요하지. 뒤에서 볼 때는 스코어 매기기가 얼마나 힘든데. 옷 색깔이 좀 틀려줘야지. 안 헷갈리지. 자, 두 선수 몸을 풀고 있네요. 아. 아, 전에 저희 그 탄천에서 정모할 때 건우랑 올라와서 게임 칠 때보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요. 어, 드라이브가 뒤로 쭉쭉 빠집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네. 노력파. 4월에 결혼한다죠? 네, 4월에. 아, 4월에 결혼한답니다, 여러분. 예비신부. 네, 예비 신부예요. 신랑이 건건우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깝죠? 너무 한창 예쁠 때 건건우가 데려가네요. 우리 이쁜 은영이를. 아. 와우. 아. 아웃. 네. 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쿨하게 넘겨주네요. 오, 좋아요. 크로스가 아주 좋아요. 아, 깊게 공이. 진우현 선수의 장점. 아, 크로스가 깊은가요? 코스가 좋아요. 이렇게. 아, 각도 좋으네요. 굉장히. 오, 새내기가 맞나요? 서브 각이. 서브도 새내기 좋아요. 각이 안. 어, 굉장히 좋아요. 서브도. 아, 라인 아웃. 네. 원래 높은 서브를 하게 되면 실수가 좀 나옵니다. 네. 오. 이동 선수들이 대체로 서브가 좋은데요. 와, 파워도 좋은데요. 이 상황도 지금 상황도 바로 잡았으면 스트로크 상황인데 아직 새내기 친구들 예, 잡지 잡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아, 드롭 좋았어요. 파이팅이 넘치네요. 이야. 진우 선수의 단점이 이제 앞볼에 좀 약하다. 아, 발이 느린 편인가요? 네. 발이 느린 친구들이 앞볼에 약해요. 아이고. 네. 저도 아, 늘 앞볼 처리가 좀 힘들다고 늘 지적받았었는데 늘 노력하고 늘 봐야 됩니다. 네. 아. 뒤에서 긴 공격이 잘 들어갔네요. 코스가 좋았어요. 네. 자, 드라이브 잘 들어갔고, 와, 공 길이 정확하게 좋았어요. 알고 치는 건가요? 어쩜 이렇게 뒤에서 공 길이를 저렇게 딱 맞춰서. 아, 스트로크 잡아내네요. 네. 아.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배우는 등 굉장히, 와, 서브 좋았어요. 저는 저런 서브 저도 못 받겠는데요. 보스트, 그렇죠. 보스트로 수비를 해봤는데 조금 짧았네요. 런지가 조금 깊었으면 받아낼 수 있는 공인데. 자, 지금 스코어 8대 6입니다. 김은영 선수가 8, 진은현 선수가 6. 네, 아, 서브 리시브 안 돼서 8대 7 됩니다. 게임. 아, 역시 제일 아까운 지금 시점. 11점 게임에 서브아웃이 3개가 나왔어요.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런 공격. 아, 숏볼이 좋네요. 숏볼 공격이 좋아요. 아, 받아내고 자, 한 번 더. 아, 다음 볼을 다음 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요.
로비. 어 맞아요, 맞아요. 자, 10대 9 게임볼 가져갑니다. 김은영 선수. 자. 아, 아슬아슬했어요. 심장 떨려서. 와. 아. 스트로크입니다. 자, 1세트 김은영 선수 11대 9로. 와, 두 분 다 굉장히 파워 넘치는 게임을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동 센터에서는 서브를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 아, 보고 배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분 다 누구를 보고 배우시는 건가요? 앞서 먼저 운동하신 분들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닌가. 굉장히 서브가 좋으네요. 자, 전월 선수 뒤에서 지적하다가 지적을 받죠. 카메라를 가렸다고. 자, 다시 2세트 게임 시작합니다. 아, 발리 좋았고. 좋아요. 와, 공길이 굉장히 좋네요. 아, 수비가 공을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깝어요. 와, 리시브 좋았어요. 자,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는 찬스. 와, 오, 나이스. 네. 자, 아이고, 이렇게 서브를 했을 때 벽을 맞고 높은 곳에서 벽을 맞고 돌아서 가기 뒤에서 죽는 서브들이 굉장히 좋은 서브예요. 어떻게 맞아야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리시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리시브할 수 있는 공간에서 3분의 2 되는 지점의 높이를 맞춰주면은 그 거기서 받는 지금처럼. 그럼 저런 거는 그렇죠. 거기서 발리로 끊을 수 있는 높이가 안 오는 것. 그 아니면 높이가 오더라도 벽에 붙어버리는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서브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벽을 맞고 돌아서 나와더라도 뒤에서 그렇죠. 다시 빼내기가 네. 어려울 만큼 공이 죽기 때문에. 자, 두 사람 다 새내기 같지 않게 굉장히 잘하네요. 리시브도 좋고 높이도 좋고 높이도 좋고 아까 보스 공격도 굉장히 날카롭게 그렇죠. 예, 잘하네요. 아이고, 아, 욕심입니다. 자, 실수가 있었고요. 자, 스코어 5대 4입니다. 자, 진은영 선수가 한 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트 스코어는 1대 0. 자, 세트는 김은영 선수가 한 세트 이기고 있고요. 자, 6대 4, 3세트 가나요? 3세트는 아, 갈 것 같은. 그렇죠. 지금 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뒤로 빠져서 손을 깊게 넣어서 드라이브를 빼줬어야 되는 공인데 아직까지 새내기에서는 조금 어렵죠. 아, 굉장히 숏 드라이브 공격이 좋으네요. 야, 와, 자, 길게, 그렇죠. 아, 좋았어요. 긴. 자, 다시 김은영 선수 서브를 가지고 옵니다. 자, 두 사람 아는 사람의 게임이라 그런지 두 사람 활짝 웃으면서 게임하는데. 와, 아쉽네요. 조금 원래 둘 다 웃는 상이에요. 아, 웃는 상이에요. 아, 저 많이 혼났어요 옛날에 게임 중에 웃는다고. 특히 진은현 선수가 계속 보면 계속 웃는 상이에요. 아, 지고 있어도 웃고 자, 이기고 있어도 웃고 나와도 자, 웃고. 세트 스코어 1대 1입니다 자, 두 선수 다 잘하고 있어요. 자. 잘하고 있어. 자, 예비남 예비 신랑인가요? 네, 예비 신랑 권건우 선수. 권건우. 아, 은영이. 자, 3세트 두 사람 3세트 갑니다.
제가 어저께 술 먹을 때 옆에 저 김은영 선수 있었거든요. 네. 엄청 잘 먹더라고요. 은영이 없어 못 먹는. 아, 자, 급했어요. 술은 안 먹는데 엄청 먹는 거에 엄청 잘 먹더라고요. 없어 못 먹는 정도로. 야, 근데 살은 안 쪄요. 그러니까요. 참 축복받은 그렇죠. 웬만한 남자만큼 먹을걸요? 엄청 먹더라고요. 맨날 밥 먹으러 같이 다니는데 웬만한 남자만큼 먹어. 우리 남자들도. 자, 얘는 코를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야. 자, 위험한 상황에서는 선수들이 좀 잡아주는 제스처를 취해줄 필요가 있어요. 서브 좋아요. 아, 서브가 좋아요. 지금 보셨죠? 저렇게 벽을 막고 뒤로 돌아 나오지 않는 서브가 굉장히 좋은 서브예요. 아, 서브가 굉장히 예리하네요. 아, 자, 3대 3. 자, 동점 상황입니다. 다시. 와, 좋았어요. 공 길이. 자, 서브 이어지고요. 자, 아, 조금 공, 아! 못 받는 상황이 나왔네요. 조금 길게 뽑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안타깝네요. 자, 5대5 동점입니다. 3세트. 아. 마찬가지로 포핸드에서 공 길이가 굉장히 좋게 잘 뒤로 빠졌어요. 자, 드라이브 벽에 붙이고 한 번 더. 아, 보스트로. 자, 길게 한 번 커트. 와, 와. 자, 서브에서 리시브 실수가 나왔어요. 어, 인영 선수 다음 동작을 빨리빨리 준비해 줘야 되는데 다음 동작이 준비가 조금 늦어요. 또 굿 서브. 자, 화이팅, 화이팅. 자, 박빙으로 두 사람 굉장히 재밌는 게임을 하네요. 아, 자, 2점 차이 나고 있는데 인영 선수 화이팅해서 다시 한번. 자, 공격, 긴 공격. 자, 랠리 두 사람 랠리 이어지네요. 자, 한번 크로스로 공격하고, 아이고, 서로 크로스 공격을 짧게 했는데. 자, 보스트. 아, 드롭. 와, 수비 이번에 좋았어요. 자, 뒤 공길이를 길게 보려면 아무래도 보스트로 수비를 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 서브 실수가 크네요. 자, 김유미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초조해지고 있어서. 아, 자, 10대 9. 자, 한 점 더. 아이고. 와, 10대 10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매치 상황이네요. 10대 10 매치 상황이에요. 매치 상황입니다. 아이고. 아! 아까워.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와, 서브로. 서브는. 서브로. 아, 안타깝네요. 끝까지 잘 왔는데.